100만 원짜리 소득을 10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끈기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즉흥적인 일만 하는지 요거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 꾸준히를 못하면 그것을 달성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1000을 버는 거 너무 좋고 오늘은 연금 투자 매뉴얼의 저자 김한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명 제이폼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한겸이라고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하고 있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SNS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두 권 낸 사람이고요. 제가 늘 생각하고 좀 지키려고 하는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월 100만 원짜리 소득 10개를 만들기, 그리고 just do it, 그냥 당장 시작하는 거, 지금 바로 하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 이거는 투자에 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년에 책 50권 이상 읽기, 그리고 돈을 먼저 번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자.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힘드니까 돈을 먼저 벌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하고 실패하고 수정하는 거, 뭐 just do it과 조금 통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한 7가지 늘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기억이 나는 게, 네, 일단은 그 월 100만 원 소득을 10개 만든다, 맞습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리밸런싱 하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그 100만 원 소득 10개 만드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지금 아주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작가,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보험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라고 해서 이제 펀드 상품을 이제 권유하고 이렇게, 네, 판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퇴직연금 모집인, 퇴직연금에 대한 상품을 또 팔고 모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노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SO 인증이라고 해서 그 안전에 관련된 그런 인증 심사원 자격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고 쉐어하우스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버, 블로거, 그리고 재무설계사 하고 있고, 또 음악도 좋아하니까 작곡 혼자 하고 있고요. 연주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요 중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는 게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 는 아니고요. 뭐 어느 때는 뭐 100만 원 이상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100만 원 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손해도 뭐 생길 때도 있고 그런데, 네, 한 6개 정도는 지금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네. 4개 정도는 그 나머지에서 이제 좀 이제 수익이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100만 원짜리 사업을 이제 하시면서, 네, 좀 드시는 생각? 100만 원짜리 소득을 10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언가 한 분야에 진짜, 네, 전문가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고부가 가치의 일들을 해야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의 그 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아, 그래도 적어도 월 10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얻고 싶은데, 왜냐면, 네, 그때 되게 월 1000이 맞아요, 인기였어요. 아,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뭔가 이 소득, 고소득의 기준이 사실, 네, 월 1000이냐 아니냐로 이제 판가름 내기도 하는데, 네, 그때 유독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월 1000을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 만드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알바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 100만 원 사실 버는 건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0개를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10개를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씩 도전을 해가지고 10개를, 네, 만들자, 이런 취지였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월 1000만 원을 말씀하실 때 꿈꾸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 월 1000 벌고 싶다고 많은 노력도 하고 강의도 듣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내가 한 가지 일로 1000만 원 벌 수 있나? 그러면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일로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그럼 10개를 하셔도 되는데, 네, 자기 자신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네, 끈기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즉흥적인 일만 하는지, 네, 요거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 꾸준히를 못하면 그것을 달성하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1000을 버는 거 너무 좋고 되게, 네,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꾸준함, 지속성 이거를 먼저 좀 습관화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거 먼저 좀 시작하시면 나머지는 그래도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월 100만 원짜리 사업을 막 여러 개 하다 보면은 얘가 100을 넘어서 200, 300, 50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키워가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도의 수익이 되는 것도 있고요. 있는데요.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고 또 모든 시작하면은 다 그렇게 그냥 빵빵 터지는 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할 때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 하지만 꾸준함과 지속성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월 100만 원짜리 소득을 만들려고 시도하시는 일이 10가지가 넘잖아요. 넘죠. 14가지인가요? 네. 그렇죠. 14가지인데 그 14가지 중에서 처음에 14가지 선정하셨을 때는 이거는 월 100만 원 벌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과 달리, 그러니까 그 예상과 달리 안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더 많이 벌리거나 이거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도 많나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네.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요. 계획한 대로 되는 일도 되게 많은데요. 근데 안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100만 원 진짜 쉽게 벌 수 있잖아요. 뭘 하든지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시급 이렇게 다 계산하면은 최저 월급 200만 원 넘는 시대인데 100만 원은 다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100만 원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100만 원 버는 거는 여러분 지속성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는 뭔가 지속을 되게 많이 해서 잘 된다. 안 되는 거는 지속 안 해서 안 된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진짜 지속을 하고 꾸준히 해서 잘 된다고 하면은 다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시대도 타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 트렌드도 좀 타야 되고요. 그거를 또 어떻게 그러니까 커스텀 하느냐 나에 맞게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또 뭐 실력과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속하고 꾸준히 하는 게 실력이 되면 그 실력으로 무언가 이제 만드는 거는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아요. 저는 뭔가 시작하는 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면은 뭔가라도 좀 된다는 좀 희망이 있거든요. 왜냐면 습관이 있고 그런 좀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편차는 좀 예상치 못하게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1타 강사분들 나와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가 1시간 공부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10년 해봐. 이거는 아무나 못한다. 그러니까 저도 늘 그런 주의. 제가 책을 쓸 때도 하루에 한 장씩 쓰거든요. 한 챕터? 뭐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쓰는데 이거를 하루에 한 장만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심지어 뭐 초등학생도 한 장만 쓰라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 드물어요. 그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 특히 이제 고령화도 되기도 했고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이 나 그래도 용돈이나 벌어야 되니까 혹은 내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뛰어드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교육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니즈도 많더라고요. 이게 어떠세요? 5060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도전하는 거가 현실적인 뭔가 어려움이랄까? 이런 건 없나요? 어떤가요? 굉장히 많죠. 이런 그 강의 같은 거 들으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퇴직하시고 그 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너무 진입하기 쉬운 곳이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그냥 공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되고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개인 판매자로 등록했다가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서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0이에요 0.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쉽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팔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강의 들으셔도 되게 알겠지만 처음에는 사실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초보자인데 수익을 어떻게 내요? 길에 나가셔가지고 뭐라도 팔아보세요. 못 팔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아요. 못 팔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익보다는 경험을 획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진짜 자본금을 막 투입하지 않는 이상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비도 막 진짜 많이 넣지 않는 이상 이거는 한 번에 성장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을 거의 못 견디시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여기다 또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시간이 아니고 그럼 돈을 투자하시면 진짜 막강하게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돈 투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 확률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좋아하는 걸 팔아보세요.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래도 좋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팔면 좋아할까를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다른 사람이 파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팔다가,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를 어느 정도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이라는 거는 뭐 많이 팔고 이게 아니라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어디엔가. 그러면 SNS도 하셔야 되죠. 뭐 블로그,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이거 다 하셔야 되죠. 그런 것들을 쌓아놓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처음엔 좋아하는 걸 파시다가 그 다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팔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저도 지금 그 과정 가운데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좀 테크트리를 좀 잘 타셔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은퇴해서 하시는 건 사실 좀 비추예요. 진짜로 은퇴 자금은 진짜 은퇴 자금으로 쓰셔야지 사업 자금으로 네.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5060은 좀 늦어요. 2030부터 이미 시작해 놓으셨어야 돼요. 근데 또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아예 뭐 늦으니까 하지 마 이건 아니고 하실 거면 진짜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처음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뭐 나이를 불문하고 네. 어떤 장벽이 가장 큰 첫 장벽이 뭔가요? 안 팔리는 거죠. 첫 장벽이에요. 안 팔리는 요인이 뭘까요? 그럼 아무도 안 보니까요. 노출의 문제인가요? 네 맞아요. 상가 같은 거 구입하실 때도 네. 내가 어디서 뭘 팔까 이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팔면 되게 네. 좋을 거야. 뭐 음식 장사를 하실 때도 내가 진짜 이거 만들어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진짜 맛있대 그래서 그런 걸 팔잖아요. 네. 그거를 아무리 맛있는 거를 팔아도 아무도 안 오면은 그 맛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 좋은 걸 팔아도 아무도 안 보면 안 팔려요. 그게 제일 큰 첫 장벽이죠. 아,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광고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돈을 쓰게 되는 거군요. 아, 그러면 작가님은 처음에 그 월 100만 원 수익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 원 못 벌어요. 네. 아, 하신 지 얼마 됐죠? 그래도 한 지는 한... 첫 물건을 올린 때. 첫 물건 올린 때는 그래도 한 4년 전 정도. 아, 뭐 쉽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여기다 100%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전 여기서 아직도 100만 원 소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만만히 보고 뛰어드는 게 있네요. 약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성공 사례들은 정말 극소수의 상위 1%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 네. 될까 말까. 올인해도 될까 말까죠. 될까 말까. 네.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열심히 하면은 된다. 이거 네.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된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한 게 사실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시면 안 돼요. 근데 열심히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